안녕하십니까. 서동선 목사입니다. 저는 한국에서 광주에서 30년 목양을 하다가 이제 제 2기 사역을 위해서 이제 필드로 나오겠다는 계획을 갖고 준비하던 차에 이제 킹덤 컴퍼니, 킹덤 비즈니스 이런 목적 아래서 글로벌 첨단 바이오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오늘 이제 선교사에게 앞으로 인생을 이제 헌신하고 아버지 그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여기까지 와서 많은 우리 지인들을 만나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서동선 목사입니다.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선교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일들을 이게 보면서 이제 큰 도전을 받습니다. 근데 가장 큰 고민은 우리 지금 한국에서 목회 사역을 하다가 다음 일을 준비하는 이런 목사님들이 없는데 저는 특별하게도 미리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30년 목양에 정확히 포인트 찍고 10년, 70년 은퇴에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이 10년 앞당겨서 이제 60에 이 비즈니스 선교에 뛰어들게 되어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일하는 그 모든 콘텐츠가 이제 유통과 그 다음에 이제 지구촌 식량난에 대비해서 이제 감자라는 주 핵심 품목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품종 개량하는 우리 모든 회사 임원들과 이사들 함께 협력해서 이제 복음으로 지구촌을 살리고 또한 이제 식물로 지구촌을 섬기는 그런 이래로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. 이 필드에서의 여러 가지 앞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다가 어떤 일을 만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여 앞으로 목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의 모델로 제가 제시하고자 준비하면서 오늘 여기에 이르렀습니다. 아무튼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같이 여러분의 기도와 또한 아버지 모아는 기도와 같이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예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